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요, 시원한 바지락국을 한번 제가 또 간단하게 한번 끓여볼게요. 물 1리터 정도 물을 부으시고요. 물이 끓는 동안에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. 바지락국에요. 물을 좀 섞어 주면 시원하니 맛이 있어요. 청양고추도 조금만 절반만 쓰셔요. 중간만한 대파도 한 절반 정도 쓰시고요. 썰기는 완성이 됐어요. 물이 끓으면요, 반지락을 넣고 한번 푹 끓여주세요. 그럴 때 매운 고추, 청양도 좀 같이 넣어주시고요. 끓고 나면요, 꼭이 거품은 한 번쯤은 걷어주셔요. 그래야 맛이 깔끔해요. 그리고 이물질도 함께 이렇게 딸려 나오니까요. 꼭 이렇게 걷어주셔요. 그랬으면요, 마무리 대파를 넣어주시고요. 미리 썰어놓은 두부도 좀 넣어주시고요. 자, 간을 맞춰보시게요. 까나리 액젓 한 수저를 쳐주셔요. 정말 시원해요. 정말 시원하고요. 까나리 액젓 한 주석 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끝에 조금만, 이 조금만 넣어주세요. 손끝으로 이렇게 조금만. 그러면 간이 아주 정말 더 시원할 것 같아요. 간이 맞아주면 무슨 음식이든 시원하게 더 깔끔해져요. 시원해. 맛있어. 자, 오늘 이렇게 반지락국을 깔끔하고 시원하게 끓여보았어요. 꼭 이런 거품을 한 번쯤 또 이렇게 걷어주셔요. 그래야 맛이 깔끔해져요. 오늘 식사는요, 시원한 반지락국으로 우리 함께 드셔서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